둘다 적어? 그러면 둘째 아래. 아래가 집편이 생각해 주시고, 네, 우리 손님들 정말 좀 기억에 남는 추억여행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많이 했어요. 준비 많이 했는데, 중간에 좀 불편하시거나 좀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. 자자
하나 둘 22마리야. 버드 벤츠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산림욕과 함께 나무 위에 길이 이어진 그 길이 있습니다. 나무 꼭대기로 이어져 있어 길이. 굉장히 아슬아슬하면서도 굉장히 예쁜 그런 곳이 나오게 되는데요. 그 거리가 왕복으로 한 2km가 좀 넘어요. 2.5km 정도. 이게 총 걷는 거리가요. 그리고 이 나무 위로 이어진 길이 거의 한 1km 정도 됩니다. 한 7회부터 이 정도 되는데,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은 바닥에서부터 약 47m까지 올라있어요. 땅에서부터 47m가 떨어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하늘을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정도예요. 네. 심지어 그 나무 위에 이어진 청길은요, 바닥이 그냥 워터웨이 버트를 타는 데서 식사를 하시게 될 거고요. 식사하신 다음에 저희 그레이트셔널 세계에서 죽기 전에 가야 될 10군데전 한국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많이 즐기시길 대체해가지고 자유시간 가실 적에 가지실 적에 제가 또 저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녁 드신 오늘은 좀 일찍 쉬실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중간중간에 건강하신 것도 물어보시면 좋겠고요. 저는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시면 우리 나가는 길과 들어가는 길이 같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.
이를 잃어버릴래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. 아시겠죠? 그렇게 하시고 산림욕과 함께 천천히 걸어보시고. 우리 많이 못 걸었잖아요. 우리 밖에 많이 구경 못했잖아요. 우리 이제부터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. 그래서 다시 또 요청을 했죠. 그래서 어떻게 일단 하려고. 그랬더니 여기 입장료가 우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.